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어제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재정 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.6%에서 1.8%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인상분에 대해선 노동자와 사업주가 0.1%포인트씩 부담하게 됩니다. 고용보험기금은 정부의 지출액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말 4조 7천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